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정승규 연구원 모시고 젠벡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시간 통해서 젠벡스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파이프라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젠벡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장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국내 3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 모집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2사항을 완료를 했고 국내 3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국내 3사항이 진입할 예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흠. 국내 임상,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환자 모집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으흠.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 미국 2상에 대해서 FDA에서 IND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으흠. 젠벡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카엘이라는 회사고요. 2008년도에 100억 정도 밸류의 노르웨이 젠벡스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글로벌 3상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한번 크게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그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네.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피저빌리티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는 그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좀 이따가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알츠하이머부터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글로벌리 현재 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는 기존에 지금까지 현재 학계에서 정의를 내리기로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독성 단백질이 두뇌 뇌 쪽에서 이제 침착이 되면서 그것들이 뭐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이 된다라든가 어떤 이제 변형을 일으키면서 독성 물질들을 발생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게 되는 그런 치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회사가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에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물을 개발했었고요. 이게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치매가 낫지 않겠는가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PET-CT라는 걸 촬영을 해서 얼만큼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T-CT를 촬영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든 효과가 현저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았던 치료제인데요. 이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임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 임상 중단한 당일날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그만큼 기대감도 컸었지만 실망감도 컸었던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원인은 베타아밀로이드나 뭐 타우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알츠하이머가 유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줄인다고 치료가 되는 어떤 심텀 릴리프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잡히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치료제도 없을 뿐더러 현존하는 후보 약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젠벡스에서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국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 3월 달에 환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팔로우업 기간을 감안을 하면 올해 10월쯤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월 초에 FDA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 20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임상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라고 해서 임상 프로토콜이 올라오는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1일자로 임상을 개시할 예정, 그러니까 즉 첫 그 환자 투여를 9월 1일자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다라든가 알츠하이머를 타겟으로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발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려운 만큼 가능성만 확인이 된다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원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암종이나 어떤 질환들은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있죠. 식이요법 같은 거라든지 뭐 운동 습관을 개선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질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상을 진행했을 때 동사가 알츠하이머 환자 반 그리고 일반 환자 반 플라시보 반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플라시보인지 투약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어떤 환자들 소수 한 3명 정도가 이 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의료진한테 난 이 약을 더 처방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뭐 식약처 쪽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응급임상이라는 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임상을 신청한 건수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실효성, 즉 에피커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100% 이제 임상에 성공한다,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임상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은 충분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라도 희망을 봤다는 거네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사실 지금 심텀 릴리브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약에 대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소수라도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 Y-메이지 실험이라는 실험과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통한 실험이 있습니다. Y-메이지 실험이라는 거는 이 Y자 관에다가 이제 쥐를 넣어놓고 한쪽에다는 먹이를 넣고 한쪽에다는 먹이를 안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랜덤하게 쥐가 그 양쪽 갈림길로 들어가다가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언제 다시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는지 하는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킨 쥐가 얼만큼 기억력이 증대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실험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전기를 깔아놓고 한쪽엔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전기를 깔아놓은 쪽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쥐는 이제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갔다가 전기작을 받고 다시 이제 놀래서 나왔다가 그걸 까먹고 언제 다시 돌아가냐 그 시간을 재는 뭐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 실험들을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었는데 그런 데이터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휴먼 데이터에서 그런 임상적인 아직 데이터를 프로분한 건 아니지만 휴먼 데이터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런 응급 임상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다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물 실험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직까지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국면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텝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국내 임상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FDA 가서 그 8월에 우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랑 미국에서의 임상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의 임상이고요. 국내에서
임상 진행이 되는 부분은 환자 모집이 현재 완료가 됐고 10월 초쯤에 결과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임상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환자 모집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병원에서의 IRB 단계를 거쳐서 9월쯤에 임상 단계에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꼭 네. 필요한 적이 그 약인데 네.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능성이 또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또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립선. 네.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일단은 췌장암 치료제랑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 뭐 시간상 둘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이 요도 근처에 있는 전립선 조직들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을 넣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네.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체로 40~50대 되면 이제 다 많이들 걸리는 병입니다. 뭐죠? 네. 네.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전립선 크기를 줄이진 못하지만 이 증상 완화가 비교적 빠른 알파1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감신경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은 굉장히 완화가 빠르게 작용이 되는데 전립선 크기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 혹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물이나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물, 뭐 약명은 프로스카나 아보다트 같은 약인데요. 그런 약들의 경우에는 그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그러니까 이 전립선이 비대되는 과정이 원래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로테론이 있잖아요. 그게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랑 같이 작용을 하면 디하이드로테스테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립선 조직이 비대화되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요. 예.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크게 줄어든다라는 그 임상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테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인데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드시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그 다음에 정액량 감소 이런 식으로 성기능 저하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처방하기 힘들어하시고 근데 지금 그 젬백스에서 개발 중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텔로머라제라는 그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 텔로머라제를 사용한 이 젬백스의 파이프라인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디컬 언맷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이상을 끝낸 상황이고요. 지금 환자 수는 161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3상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 해외 임상의 경우에는 2상, 3상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아마 국내 3상 허가 이유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즘에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뭐 소팔메토나 이런 것들은 그냥 건강 보조제로 보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그 근원적인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보다트나 프로스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젬백스 네. 투자 포인트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장 큰 것은 알츠하이머 미국 이상 승인 및 하반기 임상 개시하는 그 모멘텀이 9월 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 국내 이상이 올해 10월에 그 데이터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9월 빠르면 7~8월 정도부터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바이오는 기대감의 영역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7~8월 정도부터는 모멘텀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는 국내 3상 그 췌장암 국내 3상을 연내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신청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증이 올해 하반기에 3상을 개시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몰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유익하게 스터디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